도대체 이런 면속적인 변환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연속적인 변환에서 변하지 않는 것? 네. 연속적인 변환에서 어떤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녀석들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직관적으로 아 얘는 눌렀기 때문에 같다 라고 얘기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뭐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앞으로 소개할 기본군의 개념인데요. 우린 지금까지 저 속이 차 있는 디스크와 구멍이 뚫려 있는 디스크는 위상적으로 다른 녀석이다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왼쪽에 속이 차 있는 디스크는 쭉쭉쭉쭉 줄여서 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도너츠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럼 도대체 뭘 기준으로 안 될 것 같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울 거냐면 각각의 오브젝트의 안에서 루프라는 걸 만들 거예요. 루프는 뭐냐면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경로예요. 그런 걸 다 루프라고 부르거든요. 루프. 네. 그럼 왼쪽에 폐곡선이에요. 폐곡선. 네. 닫힌 곡선. 네. 그럼 왼쪽에 있는 빨간 선은요. 네. 루프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노란 선도 루프예요. 네. 그 저 까만 점에서 출발해서 까만 그쵸? 점으로 까만 점을 출발해서 까만 점으로 돌아가죠. 근데 저 루프 사이들의 관계를 잘 보면요. 빨간색 루프를 톡톡톡톡 치고 톡톡톡톡 쳐가지고 옮기면 노란색 루프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네. 심지어는 저 공간 안에서 루프를 어떻게 만들던 간에 항상 톡톡톡톡 치고 톡톡톡 펴가지고 빨간색 혹은 노란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즉 본질적으로 저 속이 차 있는 디스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루프의 종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막 형태를 다르게 하더라도 걔네는 다 같은 애야. 다 같은 애다. 루프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다, 저 안에는. 그래서 저 원에 대응되는 기본군은 트리비어라는 그룹,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그룹이에요. 이게 왜 그룹 구조를 갖는지는 뒤에서 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트리비얼? 사소한. 네. 트리비어. 그러니까 군 중에 제일 간단한 군을 트리비얼 그룹이라고 그러죠. 종류가 하나니까. 왜냐하면 군이 되려면 항동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항동원으로만 구성된 군을 그냥 우리가 트리비얼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한 종류의 루프밖에 없다. 없으니까. 루프를 다 모아놓으면 그거는 결국 트리비얼 그룹이 된다. 네. 왜냐하면 항동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속이 뚫려있는 디스크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져요. 빨간색 바깥쪽으로 돌아간 루프와 안쪽에 있는 루프가 있어요. 노란색 루프. 네. 그러면 그저 노란색 루프를 쭉쭉쭉쭉 당겨가지고 빨간색 루프를 만들던가 거꾸로 빨간색 루프를 쫙쫙쫙 당겨가지고 노란색 루프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 중간에 원이 뚫려있어가지고 저걸 통과해서 갈 수가 없는 걸로 지금 그래서 그 노란색 루프와 빨간색 루프는 근본적으로 다른 녀석들이에요. 근데 저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런 근본적으로 다른 루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두 바퀴를 돌려봐요. 그럼 두 바퀴 돌릴 루프를 쫙 적당히 펴가지고 한 바퀴 돌릴 루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저 구멍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왼쪽에는 소위 말하는 루프의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른쪽에서는 루프가 다양하게 존재해요. 한 바퀴 돌린 거, 두 바퀴 1, 돌린 거, 3, 4, 5, 6, 7 모든 숫자들에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네. 거꾸로 돌린 거. 저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수들의 집합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품을 가지고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이렇게 구멍이 있으니까 아무리 줄여도 얘는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점으로 줄어들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 막혀 있죠. 네. 그러면 얘를 이제 뭐 이렇게 두 바퀴를 만약에 돌리면 얘는 아무리 줄여봤자 이 두 바퀴의 성질이 갑자기 한 바퀴로 바뀌거나 뭐 세 바퀴로 바뀔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불변량을 가진 바퀴수만큼을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하면은 한 바퀴 돌리는 애들은 한 바퀴 돌리는 애들끼리 같고 두 바퀴 돌리는 애들은 두 바퀴 돌리는 애들끼리 같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계 방향으로 n 바퀴만큼 돌리는 애들이 다 이제 n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n 바퀴만큼 돌리면 이제 다 마이너스 n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수를 갖고 오더라도 그 정수를 다 이 루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기본군이라고 얘기했던 저희가 1강부터 지금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이것도 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끼리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바퀴를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린 애가 있고 여기에다가 두 바퀴를 추가로 더 돌리면 얘는 사실 그냥 세 바퀴를 돌린 거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연산이 이루어졌다. 네, 그렇죠. 루프와 루프를 연속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뭐 더하기 연산 같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이런 이제 루프들이 군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런 군을 기본군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이 또 나왔어요. 네.